저희와 하나은행 콜센터 상담사들이 모두 연대해서 함께 파업 투쟁하는 집회입니다. 대전에서 지금 거의 300명, 400명이 넘는 분이 오셨고요. 대서울에서 거의 200명에 가까운 분들이 같이 하고 계세요. 파업 투쟁 승리됐나? 공공보다 훨씬 더 열악한 민간 콜센터의 파업 투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저희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역대급의 최대 실적으로 은행은 상여금을 1조 3천억 원이라는 상여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 용역비 저희도 눈을 씻고 봐도 3% 정도밖에 증액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상담사들 모두 파업투쟁으로 결의를 다지고 정규직 전환 투쟁을 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우리도 존재한다! 우리도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사회의 버팀목이 되는 노동자다! 국민은행! 하나은행은 콜센터 상담사들을 직접 고용하라! 콜센터 총파업 이기자!